예, 코로나 위기이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앞서가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백신 나오는 거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하나가 거의 될것 같다 했는데 소용없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언제 나올는지도 몰라요. 나와도 코로나는 벌써 유전자가 순서가 바뀌면서 다른 바이러스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이 독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속에 입력된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백투에덴까지 오셨는데 이 위기를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면역력을 최강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큰 질병의 물결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냥 뭐 아파서 몇번 병원 갔더니 고쳐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100세 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100세를 넘게 산다. 여기 우리 94세 어르신도 앉아 계시는데, 100세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두번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90 먹은 할머니한테 제가 한참 생각을 하고 멋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백수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 잘했습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왜 백수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보고 백수하라고? 그럼 나보고 10년 살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그럼 100살도 넘게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살고 싶대. 이놈의 세상이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좋아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끝까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넘게 사는 것이 꼭 축복일까요? 100세 넘게 사는 게꼭 축복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웬만하면 100세 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100세 시대, 축복인가, 저주인가? 100세를 넘게 사는데,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계속 아프면서 살면은 그게 지옥이지 뭐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100세 넘게 웬만하면 살게 된 시대가 됐는데, 그냥 하다가 100세를 맞이하면 안 돼요. 질병과 함께 100세 맞이하면 이건 지옥문이 열어지는 것이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100세 시대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뭐, 나한테 100세 시대가 올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영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00세 넘게 살 확률이 몇 프로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남자는
28.4%가 100세 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조금 더 사네요. 35.2%가 거의 3명 중에 한 사람은 100세 넘게 산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60세인 사람은 100세 넘게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딱 저만한 나이 가진 사람인데 남자들은 몇 프로예요? 8.1%가 100세 넘게 살고 여자들은 12.3%가 100세 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 한 60 정도 된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0세 넘게 산다고 하는 것이니까 뭐 100세 넘게 사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국의 통계이고 한국 사람도 그럴까 해서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 영국의 의학저널, 세계적인 의학저널로 꼽히고 있는 란셋의 2017년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건 국제보건기구하고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발표한 꽤 아주 권위 있는 통계인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100세 넘게 살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제일 잘 사는 OECD 35개국의 기대 수명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잘 사는 위에서부터 35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앞으로 기대 수명, 제일 이 민족이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데서 1등을 차지한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 냈으면 손이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태어날 한국의 여자들은 기대 수명이 앞으로 몇 살 살까지 몇 살까지 살까 하는 기대 수명이 90.82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여성들 중에서 1등으로 이 결과가 나왔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게 됐는데 84.07세로 웬만하면 그 정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보다도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또 살펴봤어요. 2016년도에 60세인 사람의 기대 수명이 얼마로 나왔는가 하면 남자는 82.5세를 산다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평균. 여자는 87.2세를 산다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죠. 뭐 웬만하면은 80세 다 살지 않습니까? 예, 현실 가능한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0세인 남자가 앞으로 14년, 6년 정도는 더 산다는 것인데 저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니 14년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앞으로 살아갈 14년, 14.6년 동안 아픈 기간, 질병을 가지고 있을 기간이 지금 잘못 얘기를 했네요. 예, 지금 60세인 사람이 82.5세까지는 산다고 했으니까 22.5년은 더 산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14.6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여생의 65%는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7.2년을 더 살 것인데 아플 기간이 얼마로 나왔는가 하면 20.2년, 앞으로 살아갈 여생 기간 중에서 74%나 아프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세 넘게 사는 것을 그냥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해야 되겠다. 100살 돼서 얘기하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0살이 넘어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잘못 살면은 폐차 직전에 아이고 관리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사는 날부터 어떻게 차량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6년 만에 폐차해야 될 정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차도 있고 또 계속 잘 닦고 조이면은 30년을 탔어도 새 차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정말 질병 없이 100세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로 아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실천을 해야만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질병이 우리들을 옥조여 오고 있습니다. 암,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아토피, 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옥조여 오고 있는데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병 없이 100세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백투에덴에서는 질병 없이 100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방을 의학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 가지 질문을 뽑아서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매 시간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 시간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해답을 찾고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렇게 실천해봤더니 이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대로 살면은 질병 없이 100세 사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곳에서 배운 그 원리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내가 얻은 기회였다라고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